근데 그런 얘기 누가 하는 거야? 사기 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? 밖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? 제가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또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올리게 하는데 그냥 서로 SNS 친구에서 글로? 네, 글로 이제 연락으로 그렇게 만나서 못 하겠지. 근데 계정 이름이나 이런 거는 다 병원 이름으로 돼 있어. 그쵸, 그쵸. 근데 누가 혜미 선생님인지를 누가 아냐고 도대체. 그건 있어요. 19 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원장님, 선생님 두 분, 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도 게임 한 거를 올리고 제가 좋아요를 누르고 이거 게시물을 공유를 하면은 아, 이 선생님은 비뇨기과에서 일하는 애구나 하고 그거를 보고 나서 그렇게 올린다고? 네. 다 신원 불분명한 사람하고 왜 SNS에서 만나서 SNS로 DM 오는 거 보면서 막 이러고 이러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와. 미안한데 우리가 네 얘긴 다 들을 건데 네. 답은 지금 나와 있어. 그러니까 아, 오케이 그래 또 얘기해. 가벼운 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맨날 보시겠네요? 뭐 맨날 보시겠네요? 어? 그게 가벼워?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남자들 건 안 궁금하시겠네요? 다른 남자들 건 안 궁금하시겠네요? 야, 그런 장난을 칠 거 어떻게 근데? 그리고 이제 그 메신저로 저한테 선생님 저 정액검사 받으러 갈 건데 정액검사 혜미쌤이 도와주시나요? 가장 심했던 사건은 그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신 거예요. 동영상을 보내신 거예요. 동영상을? 응, 저에게 비뇨기과 다니시면 제 시키 봐주세요 하면서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. 아, 참,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러면서 바로 경찰서 가가지고.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찾냐고 범인을. 그래서 이제 사이버 수사대를 가냐 뭐 여청과를 가냐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엔 잡았는데. 잡았어? 잡았는데 학생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결국엔 잡았는데. 잡았어? 잡았는데 학생분이셔가지고.